헤드쿠션이고요, 설명서고요, 손잡이, 의자 바퀴, 엉덩이 쿠션, 등받이, 손잡이, 의자 바퀴들입니다. 바퀴는 이렇게 하나씩 꽂아주고요, 기둥은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요, 엉덩이 쿠션 밑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등받이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반대로 끼웠어요. 자, 반대로 끼우면은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잘못 끼웠죠? 네, 반대로 다시 꽂아줍니다. 앉아보니까 각도가 좋네요. 손잡이는 옆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군데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손잡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저기 꽂는 부분이 휘어져 있어서 잘 꽂히지 않습니다. 최대한 힘껏 해봐도 꽂히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은 반대쪽부터 끼워놓고 이걸 강제로 휘게 해서 꽂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네, 장착이 잘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사전에 체크를 해주셔서 휘지 않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보니까 정말 편하네요. 이렇게 등받이 쿠션도 있고요, 목 쿠션도 있어서 이렇게 편하고요, 각도가 막 이만큼 벌어지고 일단 편하기도 편하지만은 생긴 것부터가 이렇게 간지가 납니다. 블루밍홈 게이밍 의자 D1000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게이밍 의자입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일단 뭐 멋도 있지만은 그 제가 갖고 있는 의자보다는 좀 더 슬림하면서 기능성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 갖고 구매를 했고요. 가격도 75,900원이라서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았어요. 일단 이거는 흰색이라서 나중에 때타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는 안 했고요, 이렇게 그레이 색깔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블랙보다는 그레이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레이가 괜찮죠. 일단 얘는 등받이가 135도까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서 꽤나 편하게 영화 같은 거 감상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게 늘어나면서 요 손잡이도 이렇게 같이 늘어나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손잡이를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손잡이가 고정 방식이면은 이렇게 누웠을 때 손잡이도 이 의자랑 같이 이렇게 올라갈 텐데 요 방석은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이면서 손잡이가 이렇게 같이 딸려가는 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은근히 좀 편한 것 같아요, 손잡이가. 네, 이렇게 뼈대를 만져보면 고강도 강철 프레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용하는 의자랑 확실히 좀 편하게 요 몸을 감싸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 방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는 이렇게 불편하고 특히 목바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을 좀 하다 보면은 오래 앉아 있는 편인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는 이게 아니라 좀 더 푹신한 의자였는데 그거는 이 방에 놔두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그건 다시 안방으로 갖다 놓고요. 원래 제 책상이 안방에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 방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자랑 사이즈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좀 불편하게 지내고 있다가 이거 난방 텐트까지 설치하게 되면서 공간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이 작은 의자로 바꿨는데 이거는 이제 목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공간을 작게 차지하면서도 편한 의자가 없을까라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게이밍 의자가 적합하더라고요. 이 의자 산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써보니까 편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립할 때 약간의 애로사항이 좀 있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했던 방식으로 조립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조립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 부분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리모델처럼 완전 꼴등